2009년이죠. 그때도 북한은 지금과 마찬가지였는데요.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핵실험을 또 실시했습니다.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일행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빌 클린턴이 김정일을 만나러 온 이유 잘 모르시겠죠? 그 이유가 정상회담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바로 007 빵치는 구출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라고. 네. 북한에 왜 왔을까?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두 명의 미국인 기자를 구출하러 와.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납치돼서 끌려갔던 사건이에요. 두 기자는 미국 커런트 TV의 탐사보도 전문 프로그램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한 명은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이름은 로라링. 주로 탐사 전문 리포터 기자로 활동을 했고 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유나리 씨가 함께 북한군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탈북자와 탈북 루트 문제를 주제로 심층 취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울, 중국 등에서 이제 취재를 이어갔고 그때 저 납치됐던 장소가 실제 탈북인들의 탈북 루트 두만강 일대를 르뽀로 취재하던 차에 북한군이 이들을 이제 끌고 간 거죠. 다시 2009년 3월 17일 고요하고 적막했던 새벽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적막감이 흐르는 두만강 일대예요. 거기에 네 명의 일행이 저벅저벅 들어옵니다. 두만강은 얼어 있어요. 한 명은 조선족 가이드였어요. 그리고 한 명은 로라링, 또 다른 한 명은 유나리, 이승은 씨였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촬영 기자. 이렇게 네 명이 중국 쪽에서 북한 쪽으로 두만강을 걸어가면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네. 탈북 루트를 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어찌 북한 쪽에 점점 갔어요. 이게 화면이라는 게 취재를 하다 보면 조금만 더 가면 더 잘 보이거든요. 욕심이 생겨요. 한 발자국 더. 그런데 어라? 옆에 조선족 가이드는 더 가도 된다고 그래요. 어머. 가도 된다고 그래요. 북한 쪽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여기 중국 땅이야. 괜찮아요. 가라고 그래요. 그 말만 믿고 앉으면서 한 발짝 들어가니까 그림이 더욱더 생동감 있게 나오는 거죠. 북한군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북한군 초소 보이죠. 탈북을 할 때 탈북자들이 북한 국경을 넘기 직전에 머물렀던 안정가옥 집까지 촬영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치. 자, 이제 무사히 돌아서서 나가면 중국 쪽으로 안전하게 걸어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때 사단이 생긴 거예요. 중국 쪽으로 한 발자국 발을 뗐는데 등 뒤가 소란한 거야. 등 뒤가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더니 누군가 막 쫓아옵니다. 총을 든 북한군이 욕설을 하면서 이들을 불러세웁니다. 거기 서라고. 서라오! 거기 서라오! 서라오! 총 쏜다 그래. 네 명이었잖아요. 촬영을 하던 카메라 기자는 가까스로 도망갑니다. 탈출하는데 성공해. 가까스로 도망가. 그런데 여기자 두 명이 이 북한군을 붙잡힌 겁니다. 북한 쪽으로 질질 끌고 가려는 거야. 근데 알잖아요, 기자니까. 로라링하고 이승은 씨는 여기서 내가 접경 지역인데 끌려가면 북한이다. 끌려가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 끌려가려고 연약한 여성 두 명이 모든 손에 잡히는 걸 다 잡는 거예요. 흙도 잡고 나뭇가지도 잡고 풀도 잡고 어떻게든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이 두 명의 여기자는 북한군에 의해서 북한 쪽으로 완전히 끌려갑니다. 북한한테 잡혔잖아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못 돌아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 기자라는 걸 일단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칠색팔색하는 게 뭐냐면 취재하는 거. 특히 통제되지 않은 채 언론 보도가 막 무수히 나가는 걸 정말 싫어하고. 특히 이승은 씨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미국 우리말 노트가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도 없앴고 학생이고 다큐멘터리다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북한군이 우리말을 안 믿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 완벽하게
연기했다라고 했는데 북한군이 우리말을 전혀 믿지 않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학생이라고 한 거짓말도 들켰는데 어떻게 걸리냐면 따로 별도의 장소로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신문을 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문을 물어봐요. 니네 학생이라고 했는데 어디 학교야? 한 반에 몇 명이야? 아. 와. 말이 안 무슨 과제야? 둘이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죠. 말이 안 맞잖아요. 결국 자신들이 미국 국적의 언론인이다 라는 걸 밝히고 맙니다. 아니 사실 뭐 내 아내가 내 동생이 이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북한에 있다. 와 그럼 정말 놀랄 것 같은데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들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한 명이 탈출했지 않습니까? 네. 카메라 기자. 이 카메라 기자의 입을 통해서 야, 다른 영... 케이스보다는 빨리 그런 그 납치 아, 사건이 전달이 된 거죠. 또 이 두 여기자 중에 한 명 로라 링의 언니가 ABC 뉴스에서 유명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또 커런트 TV가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당시의 부통령을 역임했고 또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의 알고였기 때문에 두 여기자의 억류 사건은 미국 전역에 순식간에 자 이렇게 미국인 여기자 납치 사건은 국제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는데요. 기자들의 취재 열정 때문에 벌어진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국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 두 여기자들이 정말 과연 단순하게 실수로 도망강을 건너갔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취재하다가 자기 취재 욕심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기 북한군 초소가 보인다, 조금만 더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갔을까? 이게 처음부터 애당초 아주 치밀하게 계획됐던 유인 납치 작전이었다 라는 또 주장이 있어요. 반전이다. 반전이죠. 이들이 납치된 5개월 후에 이제 주한 미 대사관이 공개한 내용이기도 하고 당시 이제 CNN이 이제 단독 그 탐사 보도를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뭐 미국 기자든 일본 기자든 아, 지리를 모르니까 이제 중국 가이드를 끼고 가겠지요. 그 담당 중국 가이드에게 돈, 뇌물을 주고 우리가 쉽게 체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까이 유인해 와라 이런 식으로 그 보위부에서 대상을 달성했는데 일단 미국, 일본, 남한 북쪽의 기자가 이런 그 의뢰를 하면은 중국 가이드들이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최대한 우리 공화국 영토 쪽으로 데리고 가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강이 밑에 있고 위에 있잖아요. 다 위에서 땡겨서 찍을 수 있는 거를 계속 고생하고 있었다니까. 땡겨서 찍으면 되는데 왜 이거를 계속 앞으로 가라고 하고. 그 북한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무나 걸려라예요. 미국 기자면 제일 좋고 북한이 입맛대로 활용하기 너무 좋은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벌컥 걸려든 거예요. 3월 17일 새벽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나리 일행은 북한 주민의 주요 탈출 경로를 포착하기 위해서 고요한 두만강 인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승은 씨, 유나 리는 촬영, 그다음에 로라 윙은 리포팅을 해서 점점점 중국 쪽에서 북한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아까 설명 똑같죠? 네. 한창 촬영 중에 중국 가이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뭔가 낮은 소리로 우. 어머, 어머, 신호로 보이는 상쪽에서 우 이런 소리를 해요. 우. 야유 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 소리 같기도 하고 낮은 음성으로 중국인 가이드가 이상한 소리를 내요. 유나 리의 회고를 보면 아 그때 뭔가 이상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이 중국 가이드가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신호를 보내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거기서 새벽인데. 그렇지. 북한군. 북한의 경비대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문득 불길한 생각이 그때 당시에도 들었대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상한 순간은 여기였어요. 취재를 하다 보면 풀샷이 필요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탈북 루트가 이런데 폭이 1m밖에 안 된다. 너무 짧다. 라는 풀샷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려면 중국 쪽으로 가서 찍어야 되잖아요. 뒤로 가야지. 뒤로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뒤로 가려고 돌았는데 그때 중국인 가이드가 다급하게 이들을 막았습니다. 우와. 거 뒤로 가지 말라고. 중국 쪽으로 가지 말라고. 거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얼음 얇아서 그 발목 깨진다고, 물에 빠진다고. 넘어왔는데? 뭔 소리예요? 뭔 소리야, 이 길로 넘어왔는데. 중국 쪽으로 못 가게 계속 막는 거예요. 아이고. 중국인 가이드가. 그래서 중국인 가이드 때문에 등 떠밀려서 멈칫 하다가 아까 그 장면. 멈추라! 하면서 북한군이 총을 들고 쫓아오는 장면. 이거 그렇다면 중국인 가이드가 북한 측에서 돈을 받고 그거지. 이들을 그쪽으로 계속 몰았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북한에 협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탈북자 색출 등등을 위해서 나왔다가 잡혀간 탈북자들도 활용했지만 조선족들도 활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계획대로 납치에 성공을 했는데 이 기회를 쉽게 날리지 않았습니다. 총 세 번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기자는, 기자 두 명은. 재판 결과 12년 동안의 노동교화에 처해지게 됩니다. 12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2년의 노동교화형 선고 후에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이들 앞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그 두 기자에게 좀 예상하지 못한 이런 메시지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희망이 있다. 미국의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어떤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빌 클린턴의 아내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의 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하, 명확해졌죠? 어딜 보나 북한이 빌 클린턴의 방북을 원한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빌 클린턴도 이걸 오케이 합니다. 내가 갈 수 있다. 선택하겠다. 자, 그럼 이걸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입니다. 우리 남편이 가서 구해와야 한다. 그게 우리 정부에게도 좋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오케이, 흔쾌히 승인을 하고 빌 클린턴의 방북이 결정됩니다. 그렇구만. 야.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딱 20시간. 20시간 동안 이루어진 초스피드 번개 방북이었고요. 여기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루어진 세기의 북미 협상. 북한은 뭔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당국이 클린턴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두 기자들 불법적으로 북한에 들어왔다는 걸 인정해라. 두 번째가 뭐냐면 참 이게 그 단어 선정이 굉장히 민감한데 그 영어로 regret이란 단어 쓰지 말고 반드시 apology를 반드시 써라. regret은 언제 쓰냐면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내 유감이다. 내 잘못은 아니다예요. apology는 100% 내 잘못이라고 사죄하는 거예요. apology 써라. 자, 과연 클린턴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그가 돌아가는 미국행 비행기, 이 거기 비행기에 올라타는 장면 안에 해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help me in welcoming home Laura Ling and Yuna Lee. 아이고. And now we stand here, home and free. 빌 클린턴 대통령 큰 일을 해냈습니다. 네, 북한에 141일 동안 억류돼 있던 이 두 기자를 네, 풀려나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기자들이 완전히 이제 미국으로 안전하게 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좀 그 요구 같은 걸 했던 걸 다 들어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선전선동에 이용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의 북한과 달리 이거는 전두광 TV에 크게 소개를 합니다. 미국 놈들이 드디어 우리한테 무릎을 꿇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클린턴은 미국 기자 두 명이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하여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진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고 그들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반대하게 용서하여 돌려보내줄 때 대한
미국 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정중히 전달하였다.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당시 북한이 단순히 미국한테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이 일을 꾸몄을까? 북한 입장에서 이거 되게 귀찮거든요. 신경 쓰거든요. 이러다 여기자 혹시 잘못되면 그땐 진짜 미북 관계 끝장나거든요. 그 직전에 오바마 정권이잖아요. 들어서자마자잖아요. 그 전에가 그 유명한 북한은 악의 축이다 라고 선언했던 부시 정부 때였잖아요.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북한은 부시 정부 때 사르는 판이었을 거예요. 야, 우리를 악에 죽이래. 저 부시 자칫하면 우리 때릴 수도 있는 놈이야. 저 눈 돌아가는 거 봤지? 북한은 굉장히 사르는 판이고 불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바마 정부로 딱 바뀌었다? 그 바뀌자마자 북한이 기대했던 거 보겠습니까? 아, 제발 미국이 우리를 악의 축에서 걷어주기를 바랬을 텐데 여기자가 딱 트러블이 있어서 우리가 억류하고 있다. 아, 이 기회에 북미 관계 개선하자. 오히려 사과는 북한이 받아냈지만 북한이 미국한테 굉장히 구해야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라는 나라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납치를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맞아. 납치를 붙여, 그러니까 뭐야 저기 이제 대화를 합시다라는 근데 사실은 돼. 친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기 위해서도 납치 이외에 소통 방법이 없는 거야. 네. 맞아. 맞네. 맞네.